들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오신 김에 인사 좀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체온TV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유치님들 사랑합니다. 네, 좀 전에 채팅창에서 인사하다가 이렇게 그쵸? 어, 버라이트 하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오빠가 방송 중에 커피가 필요하대서 아, 당 떨어졌구나. 그래서 빨리 이렇게 준비해서 왔어요. 바로 지금 당 투입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청아 토끼단님, 오, 청아님, 오, 여기서 또 이렇게 인사하네요. 토끼사랑님, 깡청깡청. 봄사리님, 진경혜님, 이순TV님. 빵빵한 여자입니다, 어, 이분이. 네. 어, 빵빵. 네. 오빠, 오늘은 빵 아니고 옥수수. 어, 옥수수. 삶아왔어요. 제가 좀 바빠요. 어떤 날은 전도해야 돼. 전, 전. 이, 그쵸? 전 말고 전. 네. 저는 전보다도 젓을 좋아하긴 한데. 어, 그렇죠. 전, 남자들이 네, 그걸 더 좋아해야죠. 전 먹어본 지가 오래됐어요. 아기 때, 아기 때. 그렇죠. 베이비 때. 네, 돌, 그렇죠. 네, 돌 지나서 한 세 살까지 먹어보고. 지금은 전 맛이 어떤 맛인지 가물가물합니다. 어, 전 맛은 어, 아주 달콤하면서 어, 환상적인 그런 맛일 거예요. 네, 아 재부단님도 반갑습니다. 네, 진경희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인농가님, 네, 상인농가님. 좀 전에 비어 외로운 바람꽃. 저분이 많이 외로움을 타요. 아 그렇죠. 네. 어머 오빠 잘해드릴게요. 상인농가님이 이 가평에 조금 농가 쪽에 계신데. 아. 다들 뭐 크기 가봐야 할매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할머니.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외롭다. 그렇죠. 오늘 제가 어, 새 버전으로 비와 외로움을 흠뻑 더 외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0시 반에 들어와 주세요. 네. 농가님. 네. 아유 어, 목소리 허스키 하시네. 아우 목소리가 태어날 때도 이랬나 봐요. 응애. 응애를 섹시하게.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저기 젖병 보이잖아 지금. 아 젖병 젖병 나왔다. 진경애님. 우유로 우유 대신 막걸리를 넣어서 먹어가지고. 뭐 딴 거 먹었나 봐요. 막걸리 넣어서 먹었다. 네 막걸리도 지금 뭐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그런 막걸리 먹은 것 같아. 조금 새콤한 거. 식초 될 거 맞아. 아니 어, 나온 김에. 그렇죠. 네. 뭐. 뭐 오빠랑 아 평소 여자 가수랑 있었으면 아 이거 부르고 싶었다 하는 곡 있으면 같이 해드릴게요. 빵빵이지 뭐. 예, 빵빵하겠습니다. 빵빵 예 안녕하세요 빵빵 가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이제, 오빠 혼자 하려고 외로웠죠. 세희님 왔으니까 우리 정세희님은 영화 배우 정세희님이십니다. 요즘은 가수로 또 겸 가수 겸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옛날에 그 진도이 양 아시죠? 그 진도이 양하고 아주 그냥 뭐 라이벌이었나? 삐까삐까 했죠? 어, 잘 모르겠어요. 진도이 씨가 빵빵해. 우리 세이 양이 빵빵해. 어, 뭐 제 팬들은 제가 빵빵하고 아주 뭐 연기 잘한다 그러고 네, 그쪽 팬들은 그쪽이 또 빵빵하고 연기 잘한다고 하니까 네. 각자 다른 색깔로 어필했겠죠? 네네. 이 빵빵 색깔 어떤 색깔인지 궁금해. 아, 뭐 에로틱한 색깔이죠, 뭐. 아, 오늘 햇살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햇살. 아, 닉네임이 좋아요, 그죠? 저게 아침 햇살, 원래 아침 햇살이었는데 아. 아침에만 저기 하니까 좀 맛이 가가지고. 아, 하루 왼종일 햇살. 유통기간 지난 그러니까 오늘 하루 왼종일 햇살. 오늘 햇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썬글 이제 바로 나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 어, 몰라. 그만해. 아. 어우, 어, 이빨이 쏙 빠졌어요. 그때. 갈비뼈로 쓰러지고. 우리 야, 또 수금 가수 진희 아미선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 방송에 네. 이 제가 진행을 하면서 옆에 여기 쪽에서 방송하면서 옆에 분 냄새 맡으면서 이 백만 년 말이죠. 조선시대 이후로 처음 그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 괜찮아요. 적응 될 거예요. 아무튼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 꽈가 있습니다. 무릎과 꽈 그죠? 꽈 꽈가 있어요. 이거 딱 누르면 꽈 끼고요. 어. 자연스럽게 하면 꽈가 있고. 그럼요. 네. 자, 진경, 오빠 네? 어, 커피 아, 예, 예, 예. 커피 좀 마시세요. 아 우리 송근희님 갑자기 긍디 하셨어요.
그거 이제 그건 궁디는 과략근이고 예 여자들 뭐 이렇게 네. 앉아 있을 때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이거 예, 뭐 좋습니다. 얘기하다가 꽉꽉 그거 자. 선생님 아침 프로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 나왔어요. 지하철에 그냥 앉아 있지 말고 건강에 진짜 네, 좋답니다. 이거 근데 하라고 하면 얼굴 때깔이 이렇게 색깔이 틀리나? 오빠 저는 이렇게 시커멓고 아니에요 멋있어요. 진짜 이 카메라가 지금 못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수컷인가 봐. 카메라가 수컷이니까 여자를 좀 잘 받아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생각지도 못한 우리 세희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오늘 네네. 특별 게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빵빵만 보내드리고 네 여러분들 민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빵빵만 네네. 보내드리고 우리 쉬어가는 코너가 있거든요. 이제 네. 우리 오신님 두 분을 지금 노래를 보내드려야 돼서 자 같이 하시죠. 네, 그럼 빵빵. 평소에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최원 오라버님이. 아 그건 뭐 이렇게 액션도 막 하더라고요. 그건 세희님이 보일 때만 하는 거죠. 네, 네. 같이 하시죠 오늘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희님의 주제가. 18번지. 잠깐만 나 키를 이거 어떻게 뒀더라. 근데 뭐 오빠 키로 하셔도 돼요. 안전 키. 빵빵빵빵 기저 울리면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 여러분 사랑합니다. 빵빵하게 사랑합니다.